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행정구역의 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구역 관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구역은 크게 중앙 관할이랑 지방 관할로 구분을 합니다. 중앙에는 여기 각부 장관들에서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지방 관할을 다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광역 들어가면 다 뭐라고 했죠? 둘 이상, 둘 이상. 그래서 광역지자체란 기초지자체가 두개 이상 모이면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렀죠? 시도 이렇게 불러요. 시 도.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앞으로는 시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의 장을 시 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들이 있죠. 우리가 있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구 등등등 이런 자치구들을 가지고 광역시 밑에는 역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가지는 광역시도 있습니까?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같은 강화군, 그 다음에 울산에는 울주군, 부산에는 기장군 등과 같은 광역시에는 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기도 밑에는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와 같은 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평군, 양평군과 같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를 묶어서 시, 군, 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가 있고 여기도 시가 있는데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라고 했죠. 도랑 같이 나오는 이 시는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얘네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군이랑 같이 나오는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라고 하고 이 대도시들은 원래 소속은 우리가 아까, 아, 저번 주에 번호를 붙여서 기억을 했었죠?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해가지고. 대도시라고 하면 소속은 원래는 3번 소속입니다. 근데 가끔씩 2번이랑 같이 다닌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시도 대도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시도 대도시. 요거 이제 4번 붙여놓고 그 다음에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계획으로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어, 규제법.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그래서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죠. 그 계획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역도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여기 관할 구역에서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할구역이라는 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적으로 어디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당연히 특별자치 시나 도는 특별자치 시 도를 단위로. 근데 경기도와 같은 도들은 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읽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네들을 줄여서 특광시군 요렇게 부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번호를 붙여가지고 5번 이렇게. 이렇게 5번 그러면은 여기 국장 1번 그 다음에 시도지사 2번 3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 3번 4번에 시도 대도시 4번 그 다음에 특광시군 해서 5번 요런 행정청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공법은 그래서 오늘 이제 국계법 진행을 해볼 건데, 우리 요약, 어, 입문서는 여기 18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180페이지. 그래서 여기도 뭐, 한눈에 보기 해서 선 계획이라고 돼 있고, 두, 두 번째 후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후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재정 목적은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의 정의는 각 단원에서 제가 다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는 볼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보죠. 뒷 페이지에 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국가계획 182페이지 표맨 마지막에. 그래서 국가계획, 여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국가계획. 보면은,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그 도시군 계획을 다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얘네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메뉴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해서, 이렇게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그 위에 계획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계획이라는 거. 요거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수립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그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의 내용 안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그런 것들을 국가계획 요렇게 부른다라는 거. 국가계획, 이런 계획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상하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맨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얘네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이라고 되어 있죠. 맨첫 번째 줄에 비교하는 건 국가계획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계획 요두 가지 계획은 국가계획이랑 비교하면 뭐가 상위계획이죠. 국가 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고 했죠? 상위 계. 그래서 국가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비교 대상인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랑 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을 비교했을 때 뭐가 상위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에 부합하게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우선하죠?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꽤나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할여끔 수립을 하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가 계획, 아, 요 광역도시 계획이죠. 자. 여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국계법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매시간마다 각 법의 목차를 저는 맨 처음에 보여 드릴 겁니다 체계라는 게뭐 공법은 뭐 체계를 잡아야 된다 체계도를 봐야 된다 말하는데 체계라는 게별게 게 없습니다 목차가 체계입니다 목차가 그러니까 매주 보면서 아 이게 공법이구나 그리고 국계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체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디쯤을 보고 있는지 이게 네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항상 목차를 보면서 내가 국 국계법 중에 이쯤을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계속 볼 거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뭔가 계획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첫 번째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라는 거. 근데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관할구역.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요거. 5번.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단위로 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이렇게 처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발전하자 아니면 보전하자 이러한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까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제시합니까 음 응. 그래서 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특징이 추상적 계획이다라는 거 근데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어 규제법 그럼 추상적으로 규제를 할 때는 추상적으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추상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걸 똑같은 말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속력이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내지는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일반 국민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국민들 규제도 할수 없는 이런 법을 왜 만드냐, 라고 하는데, 행정청 내부를 구속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계획을 참고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한다. 바깥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한다, 라고 해서 이걸,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게다 똑같은 말. 뭐1 1월 달에 뭐 쓰고 이럴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 책에 웬만하면 다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건자 어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에 권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광역도시계획에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여기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걸 아주 길게 설명을 했죠?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 얘네들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앞으로 행정성이 어떤 구속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때이 계획을 참고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 뭐 권리침해를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 쟁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묶어서 행정 쟁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일반 국민은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한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결론. 그 결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거 하나. 그래서 이 말들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구속력이 없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을 가지고는 행정쟁송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이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추상적 계획을 가지고는 국민을 규제할 수 없으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해야 규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요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 그리고 관리 계획을 구체화를 하긴 하는데, 뭘 구체화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 여섯 가지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해 오셔도 됩니다. 1년 중에한 200번 볼 거니까.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2월 달 중순쯤 되면. 그래서요 여섯 가지가 관리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입니다. 여섯 가지가.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서는 아니면 공법에서는 요 내용들. 요 여섯 가지 내용이 거의 공법 내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요게 예. 그래서 시험에도 맨날 내는 겁니다. 다음 중 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칠판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각종 행정계획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계법에만 있는 거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가도 각종 행정계획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자 그러면은 이런 행정계획들을 만들 때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각각의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싹다 엄청나게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비슷할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싹다 행정 계획이니까. 즉,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행정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라는 게 있다라는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에다가 계획의 차이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겁니다. 계획의 차이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 계획들, 수립하는 절차를 다 외운, 외우,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에다가, 계획의 특징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종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계획을 만드는 행위를 수립한다 라고 합니다. 수립한다. 오케이. 계획을 만드는 걸. 그럼 만든 계획을 확인받아야겠죠? 그걸 승인한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수립하고 승인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두 글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까지? 음. 할수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그때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어?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 어떻게 만들까요? 어?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광역도시 계획에도 여기 수립, 승인 보입니까? 여기 제목이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돼있죠? 광역도시 계획도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도 어떻게 만들까요? 어,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다른 계획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관리계획은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계획을 만드는 행위를 수립한다라고 하는데 그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받는 걸 승인한다 라고 하는데 그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행정구역의 체계 봤습니까? 여기 행정구역의 체계가 있죠? 자,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라고 하고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수립하는 사람이랑 승인한 사람은 여기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수립하고 승인할까요? 한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한쪽이 높은 사람이겠죠. 누가? 승인권자가. 오다 아시네? 그럼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공법이 어렵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해보죠. 자 수립하는 사람이 수립권자인데 만약에 계획을 시, 도지사가 만들었습니다. 2번이. 2번 위에 누가 있었죠? 국장. 그러면 승인은? 어, 국장이 하는 겁니다. 국장이. 그럼 만약에 계획을 3번이 만들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거 승인 누가 하죠? 어, 2번, 시, 도지사가. 쉽죠? 이게 쉽죠. 이런 걸 외우고 있으니까 공법 외우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약간씩 달라집니다. 달라지. 계획을 어디서 만드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 달라지는데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2번이 만든 건 1번이 승인하고, 3번이 만든 건 2번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해결을 했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는 서울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계획을 수립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서울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앞으로 서울의 인구가 이만큼 증가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만큼 확보를 하자 이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그걸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조사 계획 수립할 때는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 청취가 나오면 항상 두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 몇번 듣죠? 라고 하면 두번 듣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시장 누가 뽑았죠? 서울시민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뽑아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자치권을 위임을 한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그러면 나를 뽑아준 사람 내 주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위임한 뜻과 똑같습니까 라고 주민에게 의견을 듣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자 우리나라 전체의회가 어디죠? 음,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는 첫 번째 역할이 입법권.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법발. 그래서 이걸 입법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저번주에.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이게 이제 입법부. 요세 기관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국회는 행정부의 수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네. 행정부가 법률을 만들면 입법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즉, 서로가 가진 힘을, 이세 가지의 권력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의회. 우리나라 전체의회는 국회인데, 이 의회는 첫 번째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기역할은 견제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그러면은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회 의견. 서울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이유는 첫 번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 입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의회의 견제를 받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 둘 중에 뭘까요?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지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즉,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제하는 역할. 그러면, 자, 서울시장이 어떤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의회한테 의견을 들을까요? 부산시의회한테 의견 들을까요? 서울시의회.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기도의회의견을 들을까요 서울시의회의견을 들을까요 경기도의회 즉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견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많은 행정계획들이 나올 거고 그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지방의회의견을 듣는데 어디 의회의견을 듣느냐라는 거저 외우는 거 아니죠 수립권자만 알면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수원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수원시 의회의견을 들을까요? 경기도 의회의견을 들을까요? 어, 수원시 의회. 어, 이거 응용문제인데. 잘하시네. <laughs> 자. 그러니까, 항상 수립권자가 속해있는 의회의견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의회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게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요 수립 앞에 있는 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몇번 듣죠? 어, 두 번. 한 번은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이제 승인받는 겁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는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 심의. 자,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어떤 행정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 관련된 문제입니까? 자, 서울시장이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한다고 했죠? 국장이, 국장이. 자, 국장은 쓰레기 환경 관련 문제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환경 관련 문제는 국장의 소관 업무가 아닌 거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 그렇게 처리해라고 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어, 물어봐야겠죠. 그걸 협의한다 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환경 관련 부서인 환경부 장관에게 서울시장이 어떤 행정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 저출산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장은 저출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물어봐야겠죠? 여가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절차를 협의한다 라고 합니다. 협의한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 계획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승인권자는 내가 잘 모르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승인을 하면 안 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뭐, 환경관점 문제라면은 환경부 장관, 뭐, 저출산 이런 가족 문제라면은 여가부 장관 등에게,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의한다. 그 다음에 심의라는 건,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일까요? 초보자들이 모일까요?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도 괜찮은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심의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거친다. 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요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거 싹다 이렇게 만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트러스트미 <laughs> 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증명을 하죠. 지금부터 자 여기 있는 거 여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요줄 기초사고 의견 듣고 수립해서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요거. 요 줄이 똑같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광역도시 계획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기초사 하고 나서 의견 듣습니다. 의견은몇번 듣죠?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여기 보면 공청회라는 게 주민한테 의견 듣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계획을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뭘 거쳐야 되죠? 협의, 심의, 협의는잘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고 심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해서 계획을 승인하겠다라는 거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도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기 전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리고 뭐 합니까? 의견 듣죠? 의견 들때몇번 듣죠? 두 번, 한 번은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수립하고 나면 승인 신청합니까? 승인하기 전에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겠다라는 거. 관리 계획. 관리 계획도 계획을 어떻게 만들까요?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근데, 아까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추상적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생기는 계획입니다. 요거는. 효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똑같은 뜻인데 용어를 조금 다르겠습니다. 아까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 수립한다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입안한다라고 합니다. 입안, 입안. 그서 국회에서도 보면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도 안을 제출한다. 법률안을 제출한다. 이 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그래서 여기도 구속력이 있는 거라서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그다음에 이렇게 입안한 계획을 승인한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여기서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정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 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안을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이라는 걸 해요 의사결정 이걸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의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결 여기도 결정 결정 이렇게 결정 해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수립 대신에 뭐라고 하죠 입안 승인 대신에 결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고 없고 의 차이에 따라서 해서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면 될까요 아니 기초사 의견 청취보다 기초사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죠 의견 들을때몇번 듣죠 두번한 번은 누구한테 아까 근데 공청회라고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열람이라고 돼 있죠 구속력이 있고 거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살짝 살짝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누구한테 의회한테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죠 입안하고 나면 이제 결정 신청을 합니다 결정권자는 결정하기 전에 뭐하죠 협의 그리고 다 똑같다 이만 다 똑같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이걸 볼 거니까, 이런 절차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수립하기 전에는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승인하기 전에는 협의, 심의를 거치겠다라는 거. 모든 행정 계획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계획의 특징에 따라서 이 일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외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행정 계획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계획을 만들 때는 먼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 승인권 는 사람을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립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은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동일한 레벨의 사람이니까 한쪽이 높은 사람입니까? 한쪽이 높은 사람. 즉, 수리권자보다는 승인권자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 상하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수리권자가 시도지사다. 라고 할 때, 승인은 누가 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라고 하면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리권자랑 승인권자. 그 다음에, 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의견을 몇번 듣습니까? 두 번. 한 번은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회는 외우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그래서 만약에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지사다. 경기도의회. 수원시장이다. 수원시의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립을 한 계획을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협의, 심의라는 걸 거치는데, 자, 협의라는 거 한번 보죠. 협의. 음, 여기 A라는 부서가 있고, 회사에서 B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A 부서에 있는 김 부장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닌 B 부서 관련 업무가 우리 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안에 비부서 관련 업무가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비부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걸 a 부서와 b 부서가 뭐 한다고 하죠? 그 말입니다. 그말 똑같은 겁니다. 내 관련 업무가 아니니까 환경 문제 저출산 문제는 국장의 소관이 아니니까 관계행정기관에게 관련 부서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부서의 김 부장님이 V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2부장, 2번 정과장, 3번 박대리. A 부서의 김 부장님은 B 부서의 1번 이부장과 협의한다, 2번 정과장과 협의한다, 3번 박대리와 협의한다. 누구랑 협의할까요? 다? 김부장님은 A 부서의 누구랑 협의할까요? B 부서의? 그렇죠. 그렇죠. 김부장님은 박대리랑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laughs> 레벨이 다른데 레벨이. 항상 협의라는 건 같은 협의 심의는 일단 나랑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과 협의 심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해서 김 부장님이 만약에 비부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박 대리한테는 박 대리 너 그냥 어떻게 생각해 정도의 의견 청취를 하는 거지. 박 대리랑 앉아 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협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건 나랑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랑 협의, 심의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 청취 정도를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은 자,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승인을 누가 하죠? 국장이. 아까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지방행정기관입니까? 중앙. 그러면 국장이 승인을 하려고 할 때는 협의나 심의는 중앙에 계신 분들이랑 할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랑 할까요? 그래서 국장이 승인권자인 경우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협의 심의는 국장은 중앙과 하겠다라는 거. 이걸 나중에 책으로 보여드릴 건데 국장이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협의도 중앙이랑 심의도 중앙이랑. 근데 이번에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여기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중앙 행정기관입니까? 지방 행정기관입니까? 지방. 그러면 협의 심의도 중앙에 계신 분들이랑 할까요? 지방이랑 할까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이 아니고 그냥 관계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리고 시민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를 중앙 지방에할 때는 협의 심의를 지방이랑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 심의는 나랑 동일한 레벨의 사람들이랑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제가 여기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게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이 뼈대에다. 그러니까 국계법 전체의 뼈대는 요 지금 나와 있는 목차. 이 목차에다가 점점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 국계법 전체 안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의 뼈대는 수립이랑 승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얀색 글자가 뼈대에 붙는 살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잔잔한 살들을 더 붙여나가는 겁니다. 점점 요렇게 발전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뼈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뼈대를. 수립이랑 승인. 근데 이상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뭐 이런 것들 외 서울시의회 이런 것들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외워야 되는 건 수립이랑 승인.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걸. 수립이랑 승인을 기억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붙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책에는 1번 기초사, 2번 주민의 의견서, 3번의 지안 의회 의견서, 4번은 수립권자, 5번은 협의, 6번은 심의, 7번은 승인권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동일한 레벨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거. 근데 수립이랑 승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수리권자. 요걸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증명을 해보죠. 자, 수리권자가 정해지면 승인권자는 자동으로 알수 있습니까? 네, 수리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다음, 수리권자가 정해지면 지방의회, 어디 의회의견을 듣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자동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 승인을 누가 하죠? 국장. 갑자기 시, 글로 안 쓰고 시 도지사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시 도지사 나온 도지사랑 같이 나왔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2번, 2번. 그 그러니까 국장이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누구랑? 중앙, 중앙. 그러니까. 수리권자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승인권자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승인권자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협의심의를 누가랑 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수리권자가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럼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누구랑? 지방이로 역시 수리권자가 정해지니까 승인권자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승인권자가 정해지니까 협의 심의의 대상도 중앙인지 지방인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이 말을 지금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왜냐하면 계획을 똑같이 만드니까 똑같이 해서 목자에 보면은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죠? 관할구역.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특, 광, 시, 군, 5번.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해서, 해서 보면은 여기. 특별시에서는 특별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서울 특별시를 단위로. 인천 광역시는 인천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도 단위가 아니죠? 서울시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도는 도 밑에 있는 시, 시군시군 시, 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다라는 거 고게 도시 군 계획 근데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둘이상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들 두개 이상을 묶어서 만드는 계획을 바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해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책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입문서에 183페이지. 183페이지 보시면은, 자, 저 저번주에 예습 말씀드릴 때, 광역도시계획 제목 밑에는 반드시 의의라는 게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1, 2월달, 3, 4월달에 수업 들어오실 때 예습을 한다. 이걸 꼬라는 거, 예요한 줄. 그러니까 이게 뭐 길어야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오늘 뭘 배울지 정도만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아, 뭐였지. 그 정도 확인하고 오시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고 돼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돼있어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아까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추상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의 법적 성격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거 아니고, 마지막에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면, 그것만 하나만 기억해.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그 마지막 거.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고,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라고 하면, 행정 소송, 행정 심판을 묶어서 행정 쟁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런 계획을, 요런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거. 요거는 아직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역 계획권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광역도시 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방금 했습니다. 수립하고 승인한다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수립하고 승인한다, 수립하고 승인한다. 근데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냐면, 서울시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인천시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커다란 관할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서울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 인천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 경기도에 있는 시나 군을 단위로 해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시나 군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두개 이상을 묶어서 그 안에서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수도권을 좀 크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만드는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고 인천시에서 만드는 계획을 인천시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은 서, 아, 경기도는 경기도를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경기도 밑에 있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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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 시나 시 그리고 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들이 쭉쭉쭉 있겠죠.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이 각각에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도시 군 계획이다라는 거, 도시 군 계획.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 이 동그라미들 중에 두개 이상을 묶으면 됩니까? 자, 서울시를 중심으로 두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묶어보죠. 일단 첫 번째, 서울과 인천, 뭐 부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으면 둘 이상의 시 군이 됩니까? 음, 둘 이상의 시 군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처럼 서울과 위쪽으로 이렇게, 뭐, 남양주 이런 데를, 서울 위에 있는 파주, 뭐, 남양주 이런 데 묶어도 둘 이상의 시군이 됩니까? 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서울 밑에 쪽으로 내려가보죠. 서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뭐, 과천, 부천, 수원, 용인 이런 데를 묶었습니다. 이 파란색도 둘 이상의 시군이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음, 무슨 색으로 하지? 노란색으로. 잘안볼 텐데.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구리, 성남, 하남, 가평, 양평, 이렇게 묶어도 둘 이상의 시군이 됩니까? 네, 네. 지금 동그라미들을 두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광역계획권이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 계획을 만들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한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특성상 포함되는 게요 지정이라는 절차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지정이라는 절차가 다른 행정계획이랑은 차이가 나는 특이점입니까? 응, 음, 지정이라는 절차가 광역도시계획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출제 내는 사람이라면, 뭘 내고 싶을 것 같습니까? 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요 지정이라는 절차가 있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요 지정을 시험 문제에 항상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지정, 저걸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지정을 중심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둘이상의 관할구역 다른 말로 하면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할지 초록색에서 할지 빨간색에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자 초록색에서 계획을 수립하자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겠다 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지정하면 빨간색이 광역계획권이 되고 노란색을 지정하면 노란색이 광역. 계획권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거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주변에 뭐 GTX 이런 것들도 서울시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예전에는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하나의 도시에서 서울시에서 만드는 계획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번 주에 우리 도시개발법은 뭐하는 법이라고 했죠? 도시개발법, 신도시 만든 신도시 만드는 법. 해서 80년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 지역인 서울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서울에는 600년이나 된 도시다 보니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부터 반경 20km 안에 일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자, 고양 일산이라든지 뭐 부천 이런 데다가 앞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일산에 뭐 고양시에 부천시에 아니면 안양시에 아파트가 부족해서 만드는 겁니까 서울시에 주택이 부족해서 만드는 겁니까 사회가 단순할 때에는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서울시에서 만드는 계획으로만도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었는데 사회가 규모가 커지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 다양해질수록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을 포함을 해서 그 지정된 광역 계획권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 우리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 그게 광역 계획권입니다. 뭐 최근에 좀 유명한 게 서울시에서 김포를 포함시키겠다니까 우리도 하자 하면서 예전부터 논의는 있었는데 부울경 이런 지역에 메가시티를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그런 것들이 바로 광역 도시계획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창원 등을 잇는 지하철을 먼저 연결하고 도로를 연결하고 그런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광역 도시계획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음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란색 여기는 뭐 구리 하남 성남 가평 양평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구리시장 하남시장 성남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자 요렇게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리시장, 하남시장, 성남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중에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구리시장이, 하남시장이 성남시장이 지정을 하면은 구리시에 유리하게 양, 양평군에 유리하게 이렇게 지정할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면 얘네들은 싹다 3번 소속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2번입니까? 요 위에 있는 사람.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의 공통점은 같은 경기도라는 거. 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경기도지사. 즉, 여기서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에서는 도지사가 이네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광역계획권을.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와볼까요? 여기는 서울시고 뭐 파주, 남양주 이렇게 묶는다라고 해보죠. 서울시, 파주시, 남양주시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장 그렇죠, 그렇죠. 자, 파주시와 남양주는 경기도지만 서울은 경기도가 아니죠. 얘네는 3번 소속이고 얘네는 2번 소속이니까 2번과 3번을 아울러서 위에 있는 사람 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파주, 남양주를 묶는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가 묶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때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국장이 자 밑에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시가 있고 고위에 그 울산시가 있고 고위에 그 양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옆에 김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순서는 다른데 하만군을 한번 넣어보고, 여기 창원시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미량이라는 데가 있고, 어, 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청도라는 데가 있고, 그림 위치는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여기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 자, 이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부산, 울산, 양산 요렇게 한번 묶어 보죠. 자, 부산과 울산은 광역시입니까? 그리고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은 싹다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입니다. 그 다음에 음, 대구랑 파란색으로 대구랑 청도 이렇게도 한번 묶어보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양산, 김해, 함안, 창원, 밀양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양산, 김해, 청도, 밀양 요렇게 한번 묶어보죠. 이렇게. 자. 초록색은 부산과 울산, 양산에 걸쳐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 2번, 이렇게 설명하니까 편하네. 자. 그 다음에 3번, 양산은 3번이죠. 그럼 2번과 3번 공통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국장. 그럼 초록색은 부산, 울산, 경상, 남도의 일부에 걸쳐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국장. 그럼, 노란색 한번 볼, 노란색? 야, 경상남도, 잘 모르실 테니까,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하만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밀양시의 공통점은 싹다 경상남도입니까? 그럼 이거 누가 지정하면 되죠? 토지그 다음에, 경, 여기,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 군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자 빨간색 경상북도 청도 군 경상남도 밀양시 요렇게 묶어보죠 이거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국장이 두 개의 도에 걸쳐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들이지만 도가 다르니까 해서 이거 국장이 자 대충 광역계획을 요렇게 묶으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지정하면 될까요? 강원도, 머리지 충청도, 경상북도에 걸쳐있죠? 이렇게. 도지사. 인도 안에 있으니까. 대충 동그라미 쳐봤자 딱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도 사람. 국장이나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걸 정리하면 딱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첫 번째는, 지금 노란색과 같이, 같은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옆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과 같이, 요걸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서울시와 인천 광역시 경기도의 일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둘 이상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시는 뭐 어디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벌써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대도시는 3번 소속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 3번 소속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 근데 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아무리 묶어봐도,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거나, 아니면은 같은 도에 지정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대충 동그라미 했는데 이건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에 걸쳐 있습니까? 둘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둘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보면은 초록색은 부산시 양산 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 걸쳐 있습니까?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 걸쳐 있으니까 둘이상의 시도. 근데 아까 노란색 하만군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이런 데는 싹다 경상남도라는 거. 이건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 이럴 때 누가? 아무리 묶어봐도 경우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 요약서 아 입문서에 보면은 밑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라고 돼있죠. 자 방금 지정하는 사람 딱두 사람 나왔는데.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래서 맨 앞에 주어가 이게 지정권자입니다. 국장이나 도지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나 도지사는 둘이상 광역 나오면 다 둘이상이라고 했죠? 광역은 둘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방금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 쳤던 것들. 각각의 동그라미가 도시군 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했죠? 서울시는 서울시를 단위로, 인천은 인천을 단위로,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밑에 있는 시나 군을 단위로. 즉, 동그라미들, 특, 꽝, 시, 군 중에, 먹게? 둘 이상. 둘 이상의 특, 꽝, 시, 군의 공간 구짐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 인접한. 제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것들 끼리 묶었지 서울과 부산 이렇게 묶진 않았습니다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인접한 그다음에 둘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제가 요거안 읽겠다라고 했죠 특별자치 시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둘이상의 특광시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요것도 나중에 강조드릴 건데 일단 놔두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첫 번째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요거 생략하고 요거 생략하고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거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시도 즉 여기서 여기서 뭐 서울 그리고 파주 남양주 서울 인천 부천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걸쳐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누가 지정했죠? 뭐 국장이 국장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럴 때둘 이상의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건뭐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국장이 지정하겠다라는 거. 근데, 광역계획권이, 여기다가 한마디 쓰자면, 같은 이란 말을 한번 써볼까요? 같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경기도의 관할구역, 같은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같은, 뭐,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같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누가? 도지사가, 도지사가 지정하겠다라는 거. 지정하는 경우에서는 두 사람. 요걸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받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 이걸 앞으로는 제가 관할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할이 같다 같은 도에 속하면 관할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그래서 둘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뭐 경기도와 같은 도에 걸쳐 있을 때, 이걸 앞으로는 관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이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높은 사람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도에 있는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이런 도들,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묶었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누가? 국장이 딱두 사람만. 지정하는 사람은 두 사람만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원칙 그대로 가면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원리대로 수립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뭐 공법 어렵다던데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경우에서가 이렇게 두 가지다 라는 거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또 하나 약속을 하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그걸 제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인접한 이렇게 붙어있는 관할구역들끼리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둘이상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에서 앞으로 둘이상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곽과 부인 을이 있는데. 둘이 같이 야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치킨이 먹고 싶고, 부인은 피자가 먹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피자를 먹는, 아, 치, 피자를 먹는 게 좋겠죠? <laughs> 근데 그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협의해서 같이 정하는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하는 거. 그래서 두명 이상이 밖에서도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자나 치킨공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라고. 그래서 항상 두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다. 그게 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러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둘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야 되는 단어가 요거 찾으면 됩니다. 요거. 요거 없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지문에 둘 이상 나왔는데 협의라, 공동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틀린 지문입니다. 무조건. 조건 그래서, 둘 이상일 때는 항상 협의해서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거. 해서 광역도시계획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같이 수립합니다. 자, 요거 사례를 좀 단순화 시켜보죠. 그러면은, 서울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천시가 있다라고 해보죠. 요걸 첫 번째.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을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 이거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 도에 걸쳐 있으니까. 근데 자, 음, 초록색, 빨간색으로 하죠. 보면은 여기 있는 뭐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성남시 뭐이 정도 해 보죠. 오케이. 뭐 여기 남양주시? 뭐 이렇게 자, 얘네들은 싹다 같은 경기도에 속합니까? 그럴 때는 누가?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공동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누가 공동으로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남양주 구리 그다음에 하남 성남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양주 시장 성남 아, 남양주 시장 구리 시장 하남 시장 성남 시장이 계획을 같이 만들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그 광역 계획권 안에 있는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해서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그도 밑에 있는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모여서 계획을 어떻게 만들죠? 같이 만듭니다. 같이. 그래서 같은 도에 있을 때는 그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도 안에 있는 우리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아까 도 밑에는, 도 밑에는, 어, 여기, 여기로 도되겠도 밑에는 시랑 군이 있으니까 그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서울시와 인천시와 부천시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부천시장이 계획 같이 만들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수생들인가? 왜 이리 잘시지 자,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소속이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 2번, 2번, 2번. 1번 하지 마시고, 2번. 근데, 부천시는, 소속이 3번이죠. 얘네는 레벨이 다른 겁니다, 레벨이. 서울시장이랑 부천시장은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이렇게 묶었을 때는,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의 일부가 묶인 겁니다, 경기도의 일부가. 그러면은, 서울시장, 인천시장이랑, 여기는 부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레벨이 같은 사람들끼리, 2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이 같이 만들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그시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으로 하는데 그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같은 도일 때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들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때는 서울시, 경, 인천시, 경기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 같이.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은 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까? 그럼 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공동으로. 오늘은 1번,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만. 그래서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까? 같은 도에 속할 때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이거 누가? 도, 아니, 지정하는 건 도지사고 수립하는 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계획을 같이 공동으로 쓰리면 공동으로 근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죠? 아까 그림에서는 파란색 동그라미 요거는 누가? 그 시, 도지사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 도지사가 계획을 어떻게 만들죠? 같이 만듭니다 오늘은 요것만 1번, 2번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국장에 지정하거나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 수립은 누가? 같이. 공동으로. 같은 도에서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그시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자, 수립권자 알았으면 이제 승인권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 이거 시 도지사 하면 안 되겠죠. 이 시군이라는 건 같은 도안에 있는 시군이니까 그 위에 있는 도지사가 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랑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아 이게 똑같네 똑같. 지정하는 것도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승인하는 것도 지정권자보다 아, 수립하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 지정권자랑 승인권자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이제 뒤에도 예벤드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나머지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지정권자가 다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래서 제가 요거 기억하라 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지정권자라 지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인도 하고, 주장, 중간에 뭐 조정이라는 것도 해주고,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계획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런 원칙들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그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그걸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하죠? 뭐 지정합니다. 지정.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서 이제 1월달에 오시면 제가 광역도시 계획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노란색 글자, 세 글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지정이라는 절차가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인 겁니다. 수립하고 승인하는 건 똑같은데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래서 1월달까지 지정, 수립, 승인, 요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광역 도시 계획은 일단 요거. 여기다가 이제 권한자 이 하얀색 글자들 살을 계속 이제 1년 동안 붙여 나가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같은 도에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그 때, 같은 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아직 행정구역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있으니까 이 대답이 안 나오죠. 도 밑에는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때는 그 시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을 하는데 그 승인하는 사람은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심의를 하는 게 달라집니까? 자, 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입니까? 중앙행정기관입니까? 그러면 협의심의를 중앙이랑 해야 될까요? 지방이랑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지방행정기관입니까? 중앙. 그러면 협의심의를 중앙이랑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국장이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수립권자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기초사. 그 다음에 의견 듣습니까? 의견은 여기서는 주민한테 한번 듣고 의회한테 한번 듣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하는 공청회 자 공청회라는 건 공개적으로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몇월 며칠 어디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시, 서울시청, 뭐,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고를 보고 체육관에 강당에 이렇게 쭉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 서울시와 옆에 있는 경기도의 무슨 시 그리고 인천시를 포함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려고 합니다라고 발표를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해 주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쌀쌀한 날에 히터를 살짝 이렇게 틀어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뭐 자죠. 뭐 100%. 이렇게 재밌는 공법 시간에도 자는 데뭐다 자는 겁니다. 재우고 나서 이 사람들 재우고 나서 발표를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의견이 있으신 분 발표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잤는데 의견이 없겠죠 그러면 끝 통과 의견 청취 절차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성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나의 권리의무에는 나의 소유권 이런 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간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다가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는. 공청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추상적 계획들,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들은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요 공청회.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리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같은 도에서는 누가 계획을 수립하죠? 시군 그러면은 시군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즉 수립권자 뒤에다가 의회라는 말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둘이상의 시도에서는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가 그럴 때는 시도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면 시군 의회 수립권자가 시도지사면 시도 의회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수립을 했고 아까 승인권자는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랑 똑같고, 도지사일 때는 지방이랑, 국장은 중앙이랑, 요렇게 협의심의를 거치겠다라는 겁니다. 요런 내용들이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립권자고 그 다음에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했죠.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성남 용인을 묶을 때는 도지사가 근데 서울과 경기도를 묶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해주고 나면 그 지자체들이 같이 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이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의 뭐 수립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견도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 협의심의도 거쳐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거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수적 절차 이런 것들을 빠져버리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조사랑 마지막에 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청회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것들은 뭐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수립권자입니다. 계획을 만드는 사람. 예외적으로 나중에 나중에 배울 건데 국장이 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데 그 절차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그리고 이 공청회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듣습니다. 아주 예전에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적으로 토견을 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의견 청취 보면은 수리권자가 시도 높은 사람부터 이제 주로 읽는 겁니다. 높은 사람부터 읽으면 시도 시 군입니까? 수리권자가 시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laughs> 자 수리권자가 시도 시 군이죠. 그러면 의회는 시, 도, 시, 군, 의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 도지사, 시장, 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 시, 군, 의회. 시, 도, 시, 군, 의회. 이렇게. 그래서 시, 도, 시, 군이 수립하니까 시, 도,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요 뒤에 건 일단 참고로 놔두시고. 그래서.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니까 의회는 시, 도, 시, 군, 의회 요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승인, 승인 신청을 해야겠죠. 그럼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뭐 하죠? 협의, 심의, 협의, 심의 자,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까? 그래서 국장이 승인하거나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를 누구랑? 자, 국장의 승인이라고 돼있는데,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계획을 누가 만들었을 때? 시도지사가 만들었을 때,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보면은 협의심의를 거치는데, 승인권자가 국장입니까? 여기,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승인을 국장이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해서 중앙 행정 기관이랑 협의하고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라는 겁니다. 중앙 중앙이랑 협의하고 심의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승인권자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승인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막 계획을 만든 수립권자한테 보내 줄까요? 보내주는 이 승인권자는 승인하고 나면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결제 서류 들고 와가지고 결제 받으면 내가 다 주고 오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받았으니까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주겠다. 보내주는 걸 우리 법에서는 송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송부. 이렇게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수립권자한테 보내주겠다. 송부를 하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계획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 혼자 볼까요? 주민들한테 보여줄까요? 어, 보여줘야겠죠. 그걸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공고하고 열람시켜. 열람이라는 건 서류를 훑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이런 거 말할까 말까다가 하는데 카페에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보면은 허가라는 것도 있고 뭐 신고라는 것도 있고 인가라는 것도 있고 승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공고라는 게 있는데, 어디 가면 또 고시 이런 게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안 계신가요?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안 하냐면, 자, 허가, 신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허가, 인가, 이런 것들, 승인, 이런 것들은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허가는 원래는 할수 있는 겁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수 있는 건데 요거를 법을 만들어서 잠깐 금지시켜 둡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으면 원래 법이 없던 상태로 회복을 시켜 주는 거. 자연법 상태로의 회복 이런 것들을 화가 이렇게 부르면 행정법적 정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법이라는 건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말하고 인가라는 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충적 행위 인가를 해줌으로써 그 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조합을 만듭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법률 행위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나? 어, 법률 행위에 보면 합동 행위 이런 거 있습니까? 합동 행위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이런 거 배우셨죠? 배웠습니다. 무조건 배웠습니다, 법률님. <laughs> 안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 합동 행위라는 게 조합 설립 같은 것들입니다. 조합 설립, 재단 설립 같은 거. 자, 우리가 조합원들이 하는 합동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행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그다음에 승인이라는 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성이 긍정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걸 승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구분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입법 기술의 문제도 있고 입법의 미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했다라고 해보죠. 그럼 책을 읽다 보면 왠지 여기는 허가가 써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승인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여기는 왜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씁니까? 계속 질문에 질문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게 과연 60점 받는 시험에서 필요하냐라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민법도 끌어왔고 행정법도 끌어왔고 했죠. 우리가 배우는 건 60점을 받기 위한 공법인데 민법과 행정법을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다, 이해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법에 가보면은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계속 질문의 꼬리를 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좀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신고라는 건 원래는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야 되는 행위지만 좀 경미한 행위들은 신고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도 요걸 좀 경미한 행위들은 신고한다. 요건 조금 중요도가 낮은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공고랑 고시는 이건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이고고 고 이게 똑같은 말.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행정법적으로는 좀 구분하긴 하는데,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책 주변에 이렇게 입문서에는 용어가 설명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막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하고 나면 그 계획을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주고, 이걸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송부. 그리고 그 내용을 알리고, 공고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서류를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게 요 밑에 나왔죠. 송부, 공고, 열람. 요렇게. 그래서, 국장이 승인을 했으니까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입니까? 네. 국장이 승인을 했다라는 건 계획을 만든 사람이 시 도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립한 사람에게 그 서류를 송부를 하고 그걸 받은 시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시도 공부에다가 공고를 하고 공고 공보에는 또 이거 밑줄 안 쳐도 됩니다. 공고하고 그리고 밑줄 자체를 안 쳐도 됩니다.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듣고 집에 가라고 했죠. 저는 이제 설명하니까 밑줄 쳐드리는 거고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열람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옆에 보면은. 공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알리는 소식지 같은 겁니다. 책을 보다 보면은 책을 보다 보면 공보라는 게 있고 관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공보랑 관보, 뭐 보자 이제 알리는 건데 공자가 나오면 이건 보통은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지자체. 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국공립대학. 하면은 국립대랑 지자체에서 만든 공립대학을 합해서 국공립대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공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공 공은 지자체 그러면은 알리는 소식지 같은 것들인데 공이 들어가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그러니까 여기 시 도지사는 지자체입니까? 시 도지사는 지자체니까 지, 자신의 공부에다가 근데 만약에 국장이 뭔가를 알려야 된다 그럴 때는 관보에다가 중앙 행정 기관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관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보 관보를 바꿔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나 궁금해질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냥 알리는 소식지다. 알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할 때는 공보에다가 국장이 할 때는 관보에다가 이렇게 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그러면은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요 중앙 중앙들을 지방 지방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법에서는 그 똑같은 걸 다시 쓰지 않고 준용한다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다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이 아니라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여기는 지방이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한다. 그렇게 준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면, 승인하고 나면 도지사도 시장군수한테 보내줄까요? 송부. 그러면 그걸 받은 수리권자, 시장군수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이렇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laughs>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을 뭐해야 되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같은 도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둘이상의 시도에서는? 국장이 지정을 해주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은 어떻게 하죠? 공동으로. 같은 도에서는 누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이 만듭니다. 같이. 그럼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이 승인권자가 지정권자랑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 심의는 계속 나올 거니까 조금 있다가 기본 계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한 계획은 승인권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립권자한테 보내줍니까? 이걸 송부라고 하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혼자 봅니까? 주민들에게 보여줍니까? 공고하고 일반이 3 0이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이야기처럼 막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요렇게 요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앞에 이제 목차에서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에 서이 순서대로 이제 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죠? 관할구역.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단위로, 그걸 줄여서, 특, 광, 시, 군,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아까 제가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까?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최상위계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해서, 광역도시계획으로부터, 요걸 참고를 해서 기본 계획, 특광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장기 계획, 추상적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본 계획이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여기가 서울시라고 해보죠. 서울시. 서울시의 관할 구역이 있는데, 서울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를 4개로 이렇게 쭉 나눠보죠. 노원구나 이런 데가 보면은 뭐가 많죠? 아파트. 7호선 타고 퇴근 시간에 저쪽으로 가면 막 죽을 것 같죠? 작년에 노원구에 가다가 죽은줄 알았는데. 여기는 주거 시설로 좀 개발을 하잖아. 주거 지역으로. 주거의 목적을 주로 개발하잖아라는 거. 구디? 가디. 이게 뭡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 뭐가 많죠? 산업단지, 공장, 이런 것들. 여기는 공업용으로 앞으로 개발을 시켜나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방송국 같은 거 여의도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성암동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여기는 문화시설로 개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업시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방향을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요렇게 큰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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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 계획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앞으로 크게는 크게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 로드맵을 제시를 해놓고 그 밑에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 방향에 맞게끔 이런 지역들을 개발을 시켜 나가는 거 그렇게 만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건 특광시군의 공간 구조, 생활권, 토지 이용, 기반설 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도시군 개, 기본 계획이라는 건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그 관할 구역이 아까 특꽝시 군이었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지를 지정할 필요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관할 구역에서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지정이란 절차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드는지가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만들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죠.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 자 수립하는 거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는 계획을 서울시장이 만들까요? 경기도지사가 만들까요? 서울시장이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근데 도는 도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었죠.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이,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가, 즉,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그 지자체 장들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특, 광, 시, 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는 거. 그럼 이게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한번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여기. 관할 구역이 바로 특별시, 광역시, 요거는 생략하셔도 상관없고 시나 군의 여기 관할 구역. 특 광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역시 요것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아까 광역 도시 계획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추상적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거 일단 참고로 보시고. 됐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어디서 계획을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특광시군에서 만들겠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립하면 되겠죠. 서울시에서는 누가? 서울시장이.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이.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특광시군이 특광시군에서. 그 다음. 요거는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건데, 오늘은 예외들은 다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예외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아까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광시군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들으면 되겠죠? 근데 기본 계획도 방향을 제시하는 초상적 계획입니까? 그러면 의견 들을 때 공청회 해도 됩니까? 네.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도 된다는 라 거. 이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아까 갖다 쓰는 걸 뭐라고 했죠? 준용, 준용, 준용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기초사, 공청회가 나오는데, 보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서와 공청에 회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면, 어디 의견을 듣죠? 지방의회. 서울시장이 계획 수립할 때는 어디 의회? 서울시의회.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의회.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의회.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의회.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의회는 특, 광, 시, 군 뒤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특, 광, 시, 군. 이게 수립권자. 그래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미리, 수립하기 전에 미리, 그 특광시군 의회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수립권자가 특광시군이니까, 특광시군 의회의견을 듣는 겁니다. 요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해야 되죠? 승인.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걸 조금 구분을 해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 군수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 도는 우리 아까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2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습니까? 2번 그럼 시장 군수는 음. 그럼 위에 사람이 다르겠죠 이게 자 2번 위에 누가 있죠 국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위에는 요거 위에는 시도지사만 되고 그냥 도지사 요거는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말하니까 이게 그럼 승인권자다 라는 겁니다 원래라면 한 10년 전까지는 이게 옳은 지문 근데 자,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시행된 지가 20년이 지난 겁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정착될수록 각 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그럼 예전에 중앙 정부에서 하던 것들을 계속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광역시장이 만든 이런 기본 계획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장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정을 하면 확정 자 원래라면 수리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리에서 벗어납니까 시험문제 그러니까 보면은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면 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시험에 낼 필요가 없죠 시장군수가 만든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걸 모르고 시험장에 오면 자,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런 걸 출제하는 겁니다 아까도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원래 보통의 행정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지정이라는 절차가 들어갔습니까 시험 문제 기본 계획도 보면 은 원래는 수리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험 문제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본 원리에서 살짝 살짝 벗어나는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여기도 자, 3번에 제목을 잘 보시면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만 있죠. 시장군수는 없죠. 초록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확정이라고 돼요. 확정. 확정. 그러면은 밑에부터 볼까요? 4번에 시장군수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면 되죠? 원칙 그대로 소유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확정하거나 승인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는 승인권자에 보니까 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확정하는 사람도 국장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협의 심의를 중앙이랑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승인권자에 국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가 스스로 확정하기 전에도 당연히 협의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2번이니까 이 2번 3번을 묶어서 우리가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했죠 국장만 중앙 그러니까 여기는 승인하는 사람의 1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심의는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방을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겁니다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이 아니라 그냥 관계행정기관. 여기 지방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여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승인한 사람은 그 승인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줘야 될까요? 그걸 송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확정을 했으니까 따로 지가 지한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 아주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여기 협의한 사람한테 보내주기니다 송부 그리고 나면 이거 확정된 계획을 혼자 봅니까 보여줍니까?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다 똑같이 하는 거다 똑같이. 오케이. 근데 이제 시장 분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이 도지사도 지방 행정기관이니까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그리고 도지사도 승인 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군수한테 보내줍니까? 송부. 그러면 이걸 받은 시장군수는 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축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굳이 또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이게 기본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이해하고 나니까 기본계획은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지. 오 그렇지 그렇지. 구백만 끄떡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건데 기본 계획이라는 건 관할 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장기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기본 계획은 수립할 때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20년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서 구글에 검색해보면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그래서 보통 기본계획들은 이렇게 0이나 5로 끝나야 됩니다. 계획이. 그래서 지금 뭐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인가?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아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앞으로 여기는 구로공단, 아니면은 뭐 디지털공단, 가산산업 디지털단지, 뭐 구로 디지털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비중이 각각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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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산업단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무슨 지역의 비중을 높여야 될까요? 공업지역. 그러면 앞으로 2040년까지 주거지역은 몇 프로, 상업지역은 몇 프로, 공업지역은 몇 퍼센트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기본계획에 나옵니다. 기본계획에. 이게 실제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계획을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다니까 해운대에, 그러니까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의 자산가 분이 밥을 한번 먹자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하려고 준비할 때였어요. 강의하려고. 그 그분이 이제 친구분들이랑 나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분이 친구분들이랑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학원에 다니던 좀잘좀 좀 예쁘게 봤던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아줌마 분이랑 저랑 이렇게 불러 가지고 식사 자리를 초대를 한 겁니다. 소고기 먹다 는이뭐 바로 뛰어갔죠. 생각도 안 하고. <laughs> 저뭐밥사준 다음에 그냥 바로 뛰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분이랑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공인중개사 아니고 참고로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어디 땅 보러 가자면서 기본 계획 이거 떼봤냐고 기본 계획 봤냐고 돈 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몇배억대 자산가 이런 기본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기본 계획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 지역은 앞으로 지금은 녹지 지역인데 이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 지역인데 공업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 토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녹지 지역 중에 조금 이렇게 도시 지역에 도심지에 위치한 이런 땅들은 공업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기본 계획 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모르셨죠? 한번 잘 오셨네. <laughs>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기본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이라니까 되게 추상적인 계획인 줄 아는데, 이거 꽤나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디 일대, 어디 일대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 계획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배웠던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은 추상적 계획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규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 관리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계획. 그래서, 우리 아까 입문서에 보면 앞쪽에, 어, 어 잠깐, 말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기본계획의 정비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간에 사정이 바뀜에 따라서 인구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장기 계획들은 중간중간 재검토를 합니다. 그 재검토는 5년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대부분의 재검토는 5년마다 할 겁니다. 5년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검토를 해주는데 그 재검토는 대부분, 앞으로 배울 대부분의 재검토가 5년마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관리 계획. 관리 계획도 계획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수립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대신에, 이건구성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수립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입안, 안을 세운다. 이 말이죠. 안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의사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걸 결정이라고 하면 승인 대신에. 그래서 용어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고 하고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시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해서 수립, 승인 대신에 여기서는 입안하고 결정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까 목차에서 보긴 봤었는데. 목차에서 보긴 봤었는데.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 둘다 도시군 계획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은 둘다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관할구역, 관할구역.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특, 광, 시, 군.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시. 그리고 군을 도시로 하기 그러니까 뒤에 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을 다시 나누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죠. 그러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은 둘다 도시군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이든 관리 계획이든 둘다 계획을 만드는 곳은 거란 요거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다라면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을까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기본 계획에서 수립을 특꽝시 군이 합니까? 그럼 관리 계획도 이반을 누가 할까요? 특광시군입니다. 예외는 일단 놔두시고 예외는 오늘 안 봅니다. 기본 계획이든 관리 계획이든 둘다 만드는 곳이 관할 구역이니까 기본 계획이든 관리 계획이든 둘다 관할 구역 특광시군이 만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기본 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만든 계획은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확정. 그럼 이걸 합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나와 있으니까 뭐 시라고 일단 써보죠.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그러면 시랑 도를 합하면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면 되죠? 그러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도 시도지사라고 써져 있으면 됩니까? 시도지사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요거 대도시 시장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차 있죠. 요것만. 그래서 대도시는 수원 성남과 같은 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 이상 50만 이상인 시는 원래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직접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차 있죠. 이 기본적인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관할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외우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요 예외들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예외들은. 예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 아, 이게 예외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문서에 잠깐 보면은,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페이지가, 187페이지. 187페이지 메뉴에 기본계획에 의해 보면은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그로부터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관리계획으로 도시의 모양을 구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이 요 여섯가지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용 요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계획들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제가 방금 입문서를 읽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그냥 넘어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요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외우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체화할 거냐면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우리가 이제 아마 들어봤을 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구 음, 아실만한 게 고도지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런 게 용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쓸지, 상업지역으로 쓸지,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뭐라는 거죠? 관리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 즉,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를 고도 지구라는 용도 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라고 해보죠.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뭐라는 거죠? 관리 계획이다라는 관리 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등을 지정하려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관리 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 구역이라는 건데 아마 책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번에 보면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가로 안에 여러분이 아실만한 게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보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용도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 구역.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면은 뭐 구역. 지역, 지구 이렇게 끝나는 게 많은데, 그게 싹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아닙니다. 국계법에 나오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뭐가 있는지는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용도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에 있는 입... 지, 규제, 최소구역까지를 용도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말고는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입에 잘안 붙습니다. 이게. 들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말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읽다 보면은 이런 게잘안 읽히고, 읽어도 다음에 돌아서면 바로 까먹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이건 뭔지 아시겠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하수도 같은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 B라는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부족해질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럼 그 도로를 확충을 하고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뭐죠?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지하철을 확충을 하고 도로를 설치하고 수도 하수도 공사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이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대로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바로 관리 계획. 그다음에 도시 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신도시 만드는 거. 그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것들을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에 관한 계획도 관리 계획이다. 원래는. 원래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집이 정비구역 근처에 있으면 이거 들어봤을 텐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도, 이러 것들을 할 때에도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서울시의 일부. 자, 여기가 서울시인데. 자, 좀 지우고.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 중에 요 일부 지역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쁘게. 이 지역은 다른 서울시 지역과 다르게 되게 예쁘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요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정할 때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뭐죠?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 즉, 이 여섯 개에 있는 것들. 여섯 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여기로 보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겠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가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뭐라는 거죠? 관리 계획. 관리 계획. 관리 계획. 관리 계획. 마찬가지로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뭐죠? 관리계획.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뭡니까? 계획. 그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 그 다음에 4번을 일단 놔두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 계획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깨 라면을 좋아합니다. <laughs> 참깨 라면. <laughs> 얘네들 다 라면입니까? 라면을 끓이는 절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게 바로 뭐냐면 관리계획입니다.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진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참깨라면을 끓이는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관리계획.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요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도 배울 겁니다. 그게 입안, 결정,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배울 건데 그게 입안, 결정, 고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울 건데 그게 입안, 결정, 고시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울 건데 그게 바로 입안, 결정, 고시 바로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죠. 즉, 요 여섯 가지의 공통사항을 먼저 빼서 배우는 겁니다. 라면 끓이는 절차를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우고 나면 이제 신라면은 무슨 맛이고 삼양라면은 무슨 맛이고 진라면은 무슨 맛이고 참깨라면은 무슨 맛인지 그걸 하나 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건 용도 지역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고 기반 시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반 결정 고시 바로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죠. 관리 계획이다. 근데 4번을 빼 놓은 이유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얘네도 관리 계획의 내용이 맞습니까? 네, 4번에 있으니까. 즉 라면은 맞습니다. 얘네는 라면은 맞는데,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나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절차는 도시 개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도 관리 계획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따로. 그러니까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들은 입반 결정 고시가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절차를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를 정비법에서 따로 정하겠다 라는 거. 즉 얘네 라면 맞습니까? 응,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죠. 근데 절차는 좀 다릅니까?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 라면은 맞지만 절차가 다르니까. 해서요 짜파게티 끓이는 절차는 다른 법에서 정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국계법에서 총 12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개발법이랑 정비법이 각각 6문제. 그러면 이거 총 더하면은 24문제. 공법의 절반 이상이 이겁니다. 이거. 관리계획. 공법의 절반 이상이. 그래서 이걸 맨날 내는 게 시험에.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관리계획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계획 즉 다른 말로 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반 결정 고시다 라는 거 이반 결정 고시 자 이반하는 거 관리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할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 광시군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가 만든 계획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나 군이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 결정을 하는데 이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 그 사람은 직접 결정을 해도 됩니까? 네. 이래서 시도 대도시 이렇게 4번이 한번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시도 대도시가 관리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예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외는 그래서, 관리계획의 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반하는 사람을 이제 이반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반권자, 우리가 알고 있죠? 특, 광, 시, 군이 관할 구일에서 관리계획을 이반을 하겠다. 근데, 예외들, 일단 놔두시고, 예외들은. 그 다음, 이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 자, 그, 요거는 이제 또 시험에, 관리계획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따라 나오는 건데, 주민이,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요거 좀해 주세요라는 걸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주택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골목이 막 차들로 미어 터지는 겁니다. 밤만 되면 조금 늦게 퇴근하면은 차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장 같은 게 하나 필요한 거죠. 근데 행정청에서 이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공용 주차장 하나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입안권자에게. 관, 기반실을 설치하려면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 계획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차장 돈 설치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작은 글사 보면은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행정청 비행정청은 행정법에서는 이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범위가 조금 넓은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라고 하면 국가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부 장관들, 국장 그리고 지자체라고 하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 즉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 일반 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뭔가 요구하는 걸 제안이라고 합니다. 제안. 그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비행정청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안한다라고 돼 있죠. 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규제법. 즉, 규제법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이런 행정청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수직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안을 보니까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화살표가 거꾸로 가죠. 시험 문제. 공법은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들이 다 내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뭔가 국민들,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뭔가 권리 구제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규제를 할까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학교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할까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그 사람들은 이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꼬꾸러 간다. 그거는 출제 일순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입안 제한이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시, 본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주차장 같은 것들도 기반 설입니까? 그거 설치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계획의 내용 중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입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 중에 몇 가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할수 있다. 그걸 주민의 입안 제안 이렇게 부릅니다. 입안 제안. 그래서 앞으로도 제안이라는 게 나오면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청, 권한 있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뭔가 요구하는 행위를 제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의요건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안의 절차 나오죠? 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 대신에 여기는 입안한다 라고 했습니까? 입안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절차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 조사. 그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의견 들을 때한 번은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근데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쳤죠? 공청회.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열람.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까? 이제 내 소유권, 내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욕을 예를 들어보죠.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 토지를 통과하는 이런 도로를 설치하겠다 라는 관리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향후 내 토지가 이 도로 부지가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강당에 들어가가지고 졸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서류를 와서 훑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열람한다. 서류를 훑어보는 걸 열람한다 라고 합니다.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추상적, 아, 간접적인 의견청취 방법이라고 하는데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드려도 되지만 관리계획은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서 자면 안 됩니다. 가서 자면 안 되고 직접 서류를 열람시켜 줍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아시겠죠?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뒤에다가 의회라고만 해주면 됩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은 입안 절차 기초사는 광역도시 계획의 기초사를 그대로 역시 또 갖다 씁니다 그대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의견 청취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수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 계획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뭐 강조 안 드리는 건 따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열람이라고 여기 열람 공고라는 건 알려 주는 겁니다.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관리 계획 안에 대해서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날짜를 알려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열람 기간 동안 열람의 방법,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의 방법으로 주민한 테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의견을 들으면 의견을 듣고 나면 그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면 무시해야 될까요? 반영해 줘야 될까요? 반영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계속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의견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의견, 청취 절차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의견을 듣는 이유가 그 타당할 때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특, 광, 시, 군 의견 듣습니다. 근데 요 지방의회 의견은 요 참고로 보시고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도시 시장은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대도시 시장은 직접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예외니까 놔두시고. 예외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관리 계획을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결정 절차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 했듯이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 시, 도, 대도시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그래서 협의심의를 누구랑 할까요? 지방이랑. 근데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건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실 만한 게 하나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면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보시면은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가 엄청나게 강한 곳입니까? 이거 함부로 아무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장만 합니다 국장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국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다 배우셨네 이렇게 하산하십시오 <laughs>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정 절차에 협의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시도지사는 지방이랑 합니까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근데 국장은 무슨 글자 나오면 됩니까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다 심의도 마찬가지 국장이 뭔가 결정할 때에는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관리를 결정할 때는 어디? 지방, 시, 도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보면은 고시라는 글자를 붙여놨는데 고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승인한 승인권자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보내는 걸 수리 수리권자한테 보내주고 그걸 받은 수리권자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었죠? 오케이. Okay. 근데 공고랑 고시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결정권자는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결정하고 나서 바로 송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시를 합니다. 직접. 아까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보내줬는데 바로 보내주니까 그걸 받은 수리권자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라는 뜻으로 이걸 같이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라는 거는 이 고시를 결정권자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수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고시를 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있을까요? 입안권자한테 보내줄까요? 보내주는 겁니다. 고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립한 사람한테, 입안한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송부 그리고 나면 이거 이방권자는 혼자 볼까요 보여줄까요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미 결정권자가 고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람만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결정고시라고 붙여서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결정고시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뜻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국장이나 시, 도지사 이 사람들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보, 국장이 할 때는 관보, 지자체가 할 때는 공보 이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되고 그 결정을 고시한다 라고 할 것이 즉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한다라는 뜻으로 결정고시를 붙여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입안권자, 특, 광, 시, 군에게 뭐 하죠? 송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이방권자는 공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열람할 수 있죠. 공고 열람이 아니라 그냥 열람. 이렇게. 고시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해질 때가 올 겁니다. 고시를 했으니까 받은 사람, 이방권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입니까?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의 기본 계획과 가장 큰 차이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여기가 주거지역이 되고, 언제부터 여기가 도로부지로 결정이 되는지가 시험 문제. 그게 바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의 매해 나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가장 큰 차이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그 가장 큰 차이를 시험해 내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도 다른 계획과는 다르게 지정이라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정 절차를 시험해 내는 겁니다. 항상 다른 계획들과 차이점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형도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 갑은 잠깐 여기에 안 있고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관리계획을 보니까 이 일대 어딘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있던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국장이 합니다. 근데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일대의 어딘가에 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는 걸 발표는 했는데 지도 위에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해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어디로 도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위치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지형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형 도면을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내 토지 중에 일부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 건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걸치게 된 거죠. 근데 이 건물은 개발 제한 구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개발 제한구역인지는 알았지만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구역인지 몰랐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 라고 한 겁니다. 소송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갑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위치 같은 것들,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까지, 어디로 도로가 지나가는지 그 위치를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수 있으니까. 그걸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라고 합니다. 지형도면을 작성, 지도 위에 표시를 해줘야 그 구속력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이렇게 지형도면을 작성을해서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요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게 여기 별표돼 있는 거. 이 별표돼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득권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Okay.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지형 도면 작성도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 계획도 정비를 합니다. 아까 재검토 나온다 부분 몇 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년마다. 여러분이 배우는 대부분의 재검토들은 5년마다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용도 지역이 지정될진 절차를 이미 배웠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입안 결정 고시 그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용도 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입안 결정 고시 그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입안 결정 고시 그리고 그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입안 결정 고시 그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도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미 이제 용도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절차,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절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다 배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통사항들을 먼저 빼서 배운 겁니다. 우리 민법도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게 우리 뭐 독일법 대륙법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입니다. 이런 대륙법계들은 뒤에 있는 내용 중에 공통사항을 앞으로 빼가지고 총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법의 구조가 항상 이렇게 법은 예전 막 그리스 이런 시대부터 법이 있었던 겁니다 몇천 년이 된 학문입니다 이거보다 논리적인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체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계획을 배운 이유는 이 여섯 가지의 공통사항을 먼저 빼서 배운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용도구역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지정하는 절차는 먼저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용도지역 우리는 아직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등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용도 지역이 뭔지 법에서는 어떻게 정해, 정해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195페이지. 법에서는 용도 지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의 라고 해서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음, 용적률 이런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음,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건물 함부로 짓는 거 아닙니다. 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제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역시 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공공복리라는 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밑줄 하나 해볼까요? 형광펜 사줬으면 써야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리고 용도지역 아까 지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관리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다는 관리계획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용도지구의 의라고 해도 마지막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용도 지역의 의리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용도 지역이라는 건데, 여기 서울시에 토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토지가 있는데, 공법에 나오는 어떤 제도들은 그 제도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없애보면 됩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건 토지를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쓰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건데 그 용도를 나누지 않고 토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옆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가수원 같은 거 아니면은 농지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짓습니다. 이 공장은 시커먼 연기가 매연이 풀풀 나오고 폐수가 쭉쭉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폐수를 먹고 자란 사과, 배는 먹으면 맛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혹시나, 과수원 옆에 막 폐수가 배출되는 이런 공장들이 쫙 밀집해 있고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이렇게 안 쓰려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아까 우리 입문서에 봤던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토지를 쓰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해서, 토지를,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한 후에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게, 여기는 상업지역에 맞게 쓰자라고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이렇게 용도를 토지를 나눠 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공공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들이 있어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쓰자라고 지정을 해놨으니까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울리는 건물이.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도 그렇게 용도지역들이 지정이 되고 그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규제를 받으면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공공업 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 그렇게 공업 지역이라는 용도로 쓰자라는 토지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용도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을 모든 토지, 모든 토지. 용도지역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자 용도지역이라는 건 이렇게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라는 말로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용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 보면은 요거는 쓰임새를 말하는 쓰임새. 용도는 쓰임새. 그 다음에 지역이랑 비슷한 말이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자 지역 지구 구역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 그러면은 지역은, 지역은 지구나 구역보다는 넓은 곳이니까 나중에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어로 나누면 이거 다,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지역이라는 게 지구나 구역보다는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토지 전부, 경기도 토지 전부, 인천시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니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이 그림에 보니까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습니까? 해서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토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토지, 토지용 계획서 같은 거떼 보면은 무조건 용도지역은 지정되어 있을까요?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하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의를 의 읽을 때 밑줄 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즉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한다고 했죠? 관리계획으로 아까 그 중복되지 아니하기는 조금 있다가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대상은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할구역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의 이게 가장 넓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함. 전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토지 전부, 인천시 토지 전부, 경기도 토지 전부에 지정하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안 봐도 안 봐도 지구나 구역에 가 보면은 이게 전부라고 돼 있을까요? 일부라고 돼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지역은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곳이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왜 지정하냐면 관할 토지 전부를 쓰임새 즉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즉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라는 거 쓰임새는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용도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토지가 또 요만큼 공업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안 쓰려고 지정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의 뜻입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이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외우고 가는 거. 용도 지역은 중복 안 돼, 용도 지역은 중복 안 돼, 용도 지역은 중복 안 돼. 막 100번을 외우고 가던데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X. 틀렸어. X. 그런 것들을 외워버리면은 시험장에 가보면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험장에서 헷갈렸을 때 그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문제, 모르는 건 원래 모르는 거니까 별로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정답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서 쓰려고 지정하는 거니까 이런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라거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할구역의 토지 전국토의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를 합니다 용도별로 크게는 네 가지 용도로 구분해 네 가지 용도 그네 가지 용도가 뭐냐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렇게 네 가지. 요게 큰네 가지 분류입니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 대충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음. 농림 지역도 대충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응, 음, 거기 맞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게 맞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 같죠? 그다음에 관리 지역은 좀 놔두시고 농림 지역에 보니까 이 농자가 농지 농하는 건 이건 농사 지을 때 농자. 그다음에 임은 그 수풀 림자입니다. 즉 산림. 산에도 지정을 할수있다는 거. 논밭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임업을 위해서, 그래서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여기 보전산지 산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수자원, 해안생태계, 문화상수원 및 국가유산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농림지역만 조금 산에도 지정한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을까요? 농림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면 49%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돼 있죠. 농림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근데 예.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을 보기 전에 도시지역은 또 다시 세분을 합니다. 세분을.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을 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주거지역 뭐 하는 데인지 아시겠죠? 상업지역도, 공업지역도, 녹지역도 우리가 요 말만 들어도 아 이런 건 대충 이런 구식이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법률 용어는 요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용어만 딱 들어도 아 이렇게 쓰겠구나라는 이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그게 여기 나와있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밖에 업무 편익 증진, 공업지역은 공업 편익,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산림, 즉 도시지역 안에도 자연환경이나 농지, 산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그림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지역 이게 문제인 거죠. 관리 지역을 들었을 때는 뭔가 이 관리하는 곳인가 싶기도 한데 딱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요걸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자 방금 큰네 가지 분류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했고 이걸 다시 세분을 합니다. 다시 세분을 해서 총 아홉 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아홉 개의 지역이 자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은 이렇게 아홉 개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홉 개의 지역 중에 관리지역, 이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잘안 온다라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공법의 어떤 제도는 이 제도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국계법의 시행과 함께 탄생을 합니다. 03년도에 그 전에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국계법을 만들면서 관리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제도를 없애 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을 없으면 이제 세 가지 용도가 남습니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크게 네 가지였으니까 이걸 없애면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런 거 외우는 건 1월달에 하겠습니다. 이 외우는 건. 외우는 건 1월달에 할 거니까, 뭐, 사람들은 이렇게 외웁니다. 다들 보면은. 도시지역은 뭐 도, 관, 농, 자, 그 다음에 주, 상, 공, 녹 이렇게 외우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두 문자까지 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먹고 살려면 평생 써야 되는 말입니다. 계속 입에 붙도록. 용도 지역을 모르고서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토지에 지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지정이 되어 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크게 네 가지 용도가 도관 농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관리 지역을 빼보겠습니다. 관리 지역을 빼보면 여기 크게 이제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하면 됩니까?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자 예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뭐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이 도시 중심부만 조금 개발이 되어 있고 도시 외곽 지역들 뭐 지금의 강남 예전에는 뭐 뽕밭이었다 그러죠. 뻘밭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이라든지 도시 외곽 지역들 이러한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에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도시 지역과 농림지역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이런 땅들 이런 땅들은 도시 지역보다는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접경하고 있는 이런 도시지역들은 도시지역보다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지역으로 산업의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가만히 있을까요?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도시가.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 지역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시 지역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도시 외곽 지역까지, 요 도시 지역까지 성장을 하고 나면, 아, 여기까지가 도시 지역이구나 하고 성장을 멈출까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할까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즉, 농림 지역이나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런 곳들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데 도시 지역이라는 괴물이 이 도시 지역을 넘어서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까지 이렇게 침범을 해 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 예전에는 이 토지는 갑 소유고 이 토지는 을 소유라고 그죠이두 사람은 사이좋게 맨날 경웅이 타고 농사 지역으로 출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도시 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서 갑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바람에 개발업자들이 이 토지를 사가지고 비싼 도, 돈에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 갑은 건물주가 돼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을은 경우기 타고 아직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기 타는 을이 저희 꿈인 제네시스를 타고 오늘 <laughs> 갑을 보고 아 나는 이제 평생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지어야겠다 아니면은 법 위반해서라도 나도 여기 건물 지어서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을 위반함으로써 얻는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냥 벌금 내고 말지 과태료 내고 말지 하고 이 지역. 보전이 필요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훼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인접지역이 선 하나만 넘으면 바로 도시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까지, 도시 외곽지역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꾹 참고 누르는 게 아니라 위반 행위들이 이러한 지역에서 속출을 하더라는 거죠.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게 관리 지역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 지역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크게는 세 가지 용도: 도시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을 해두고. 이세 개는 그대로 있고, 이 중간에다가 이제 관리 지역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정의들을 한번 읽어보죠.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향후 도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이 그림에서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어디 근처에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을 그 다음에 자 생산관리지역 보십니까?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토지를 이용하는 건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 그러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산관리지역은 어디 근처에 있으면 좋을까요? 농림지역 근처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거.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원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니까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긴 하지만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지정하기는 에 조금 곤란하다라는 거죠. 거기를 뭐로 지정하죠? 보전관리지역. 그럼 이건 어디 근처에 있으면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앞에 있던 이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예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부만 이렇게 개발이 돼 있었겠죠. 그러다가 인구와 산업이 도시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도시가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도시가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해나갔을 때이 도시 외곽지역에 오면 도시는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한다고 라 했죠. 근데 앞에 그림에서는 도시 지역 외곽 지역에 바로 뭐가 나오죠? 농림 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 뭐 하려고? 도시 지역이 되려고. 그래서 아까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건 예전부터 도시 지역이 될줄 알았던 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외곽 지역에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두고 이렇게 도시 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 도시지역 중에 일부 토지를 이렇게 도시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해제를 해가지고 이 토지를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오는 도시지역을 받아 주는 거죠. 받아 주는 거. 그래서 우리 대도시들 주변에 있는 신도시 있죠. 그게 원래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계법이 만들어지고, 03년도 이후에 이런 관리, 용도 지역 체제가 갖춰지고 나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당연히 여기겠죠. 응. 지금 나가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 토지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빼고는 계획관리지역이 어떤 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은 이런 개발 이익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가격에는. 오케이. 초반에 모를 때나 이거 뭐. 했던 거고, 지금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이 어딘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쓰는 게 계획관리지역이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예전에는 도시지역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올 때 바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왔었는데, 자,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용 자체는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토지용 자체는.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니까,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오고 이 도시지역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바로 농림지역으로 넘어오니까 앞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초록색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앞에 있는 그림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농림지역 이 농림 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도시 지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시 농림 지역 외곽 지역에서 농림 지역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즉 토지 이용 자체는 농림 지역과 비슷하게 쓰긴 쓰지만 도시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 함부로 넘어올 수 없도록 앞에서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산 관리 지역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보전 관리 지역도.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은 도시 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서 바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그림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잘 지키려면 잘 지키려면 고압해서 그 보전 관리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지켜주는 역할,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산 관리나 보전 관리입니다. 즉, 계획 관리 지역은 향후 도시 지역이 성장을 해 나올 때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계획 관리 지역이라면 생산 관리나 보전 관리는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역하는 게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전에 관리 지역이 없을 때는 도시 지역은 개발이 되고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토지 이용이 개발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과 농림 지역의 중간 지대 이 접경 지대에서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괴리가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이제 관리 지역을 넣는 겁니다. 관리지역을 넣으니까 자 도시지역은 개발이 되고 관리지역은 개발이 조금 되고 개발이 조금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토지용이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관 용도지역들이 바뀌는 이런 접경지대에서 당연히 충돌은 지금도 발생을 합니다 대신 그 충돌을 훨씬 더 앞에 그림보다는 완화할 수 있습니까 즉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관리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관리지역. 이 그림을 대한민국에서 그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독일 유학파한테 배운 겁니다. 이 그림보다 더 쉽게 관리 지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 요게 관리 지역. 그래서 글자보다도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주변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토지를 비슷하게 이용하긴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니까, 여기까지를 농림지역, 여기까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정하는 게 생산관리랑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요게, 아홉 개의 용도 지역입니다. 아홉 개의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첫 시간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 라 했죠? 명령. 명령. 맨 위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대통령령이랑 대통령령이랑 부령으로 나눈다고 했고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그다음에 불령을 시행 규칙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 시행령을 앞으로는 영, 명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이렇게 쓰러 가겠습니다. 명령. 대통령령 에 가면은 이걸 또 세분합니다. 더 자세하게. 그걸 최종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21개의 용도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용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 보면은 이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데, 일단 오늘 외우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외우는 건 하지 않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 책한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그리고 요걸 이렇게 세분을 하게 됩니다. 요 세분되는 거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는 진도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진도가 얼마를 나가든간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뭐 천천히 국계법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11월, 12월 달에는 그래서 도시 지역이 세분되는 거, 그 세분되는 거. 까지, 부터, 다음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오시면은, 용도 지역이고, 복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세분 되는 용도 지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